사람이든 기계든 시간을 거스를 순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망가지고 만다. 하지만 여기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 클래식카 마니아인 최홍조 씨의 자동차다. 아, 이 차의 연식은 1991년도에 생산이 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6년 정도 연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 32만 킬로미터, 무려 지구 8바퀴 거리다. 그동안 갈아 끼운 타이어 56개, 오일 필터만 64개, 점화 플러그 32개, 32,000리터의 기름을 주유했다. 30년 가까이 탄 자동차가 여전히 잘 굴러가는 비결은 뭘까? 그동안 9년 동안 같은 정비소를 찾아 큰 고장이 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왔다. 수많은 부품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써서 관리해온 것은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다. 아, 이거는 자동차의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부품이고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품 점화 플러그를 교환해주면은 오래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교환만 해주면 자동차는 다시 달릴 수 있다. 이 차량처럼 노후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면서 타신다면은 얼마든지 오래오래 20년, 30년 안전하게 차량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의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듯 노화나 질병으로 고장이 난 사람의 장기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할까? 숨 크게 들이마시시고 이 환자는 3개월 전 고장난 심장을 교체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것이다. 수술 전 급성 심부전증을 알았던 이동화 씨는 5m만 걸어도 숨이 찰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나한테 이제 이식하는 수밖에 없다. 입원을 해야라 하대요. 그래 그 가길라마 선생님 내 좀 살주의석했어요. 예. 오늘 찍은 심장 초음파 사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수술 전에 박출률이 10%밖에 안 됐죠.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 예전 심장에서 이제 이식받은 새 심장은 심장 기능이 굉장히 활발한데. 수술 이후 그의 심장은 활기를 되찾았다. 공여자가 너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 장기 이식 대기자 중에서 약 한 10% 정도만이 실제로 장기 이식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중에서 심장 이식만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심장의 경우에도 공여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대기자 중에서 20%만이 심장 이식 수술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의료진의 발걸음은 바빠진다. 누군가의 장기 기증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가 손상되기 전에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적출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인체 조직은 자동차의 부품처럼 대체되고 있다. 각막을 포함한 안구, 심장, 간장까지 피부와 같은 조직을 제외한 장기 이식만으로 9명의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